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 시대의 참 시민 정청래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국민을 이기는 장사 없다 했습니다. 민심을 이기는 장사 없다 했습니다. 대한민국 이 땅의 주인은 여기 계시는 바로 애국시민 국민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.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. 여름 반팔 입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독립을 외치다가 이제 오늘 제15차 파카 입고 추운 겨울을 뚫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여러분, 승리가 목전에 있습니다. 우리의 승리의 구호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 개혁, 검찰 개혁, 공수처를 설치하라. 이 구호를 들고 정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. 뜨거운 여름 시작하여 차가운 거울 겨울 아스팔트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. 이 고생한 보람이 조금 있으면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국민과 권력이 싸우면 더디지만 항상 국민이 승리했던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.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이뤄내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그 기쁜 날 여러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의 승리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 개혁 완수하자, 공수처를 설치하라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예, 의원님 고맙습니다. 내년 6월